국제 라이온스 협회가 영등포구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상품권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28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-D지구 제17지역 박해봉 부총재는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영등포구에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한 조기령 구청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. 영등포에게 사랑을 해주시고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또 저희들에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짜 저는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박해봉 부총재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실시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 앞장서 달라고 밝혔습니다. 소외되고 한 우리 이웃들을 뭐 얼마나 큰 봉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마음이라도 큰 따뜻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날 후원된 상품권은 600만 원 상당으로 영등포동과 대림 3동 등 저소득 주민 6개 동 120가구에 전달돼 또 하나의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. 한편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.